그댄 자리 이야기를 하네 둘씩 불지 자식 키워도 소용없다고 늘어놓는 푸념 속 생각나는 아버지 빈손으로 나가 들어오실 때 수고기 와이를 베풀이 먹을 수 있도록 길 시간을 운전하면 라디오와 두개 서로 하나가 되어 소리와 이 수박 꼭지 지한테 웃으면 내가 누구지 알아 지저분한 수염에 찌든 얼굴이 수상한 사람인 것뿐 가볍게 화지 돌려 휘청거리다가 떨어지는 사진 한장 조명이 밝아도 빛이 난 실루엣 아까 말한 이쁜 자식이 틀림없기에 미소 한번 지어 아저씨에게 질문 아저씨 어떻게 이렇게 이쁜 딸아이를